자, 마지막 질문 네. 한번 해볼까요? 고준 씨 어떤 질문을 갖고 오셨는지. 남자가 섹시, 여자가 섹시 보일 때가 언제인지가 궁금해요. 아. 여자가 봤을 때 섹시함과 남자가 봤을 때 섹시함이 또 틀리더라고요. 다를 수 있죠. 네, 다를 수 있어요. 남성들이 가장 섹시하다고 느끼는 복장은 어떤 복장이에요? 여자들이?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. 기준은 없어요. 어울려야 돼. 뭐야? 몸매가 좋아야 돼. 그죠? 어울려. 저 같은 경우는 섹시는 되게 섹시. 눈빛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아 이런 것보다. 내가 그러고 싶었어. 네? 섹시는 눈이에요. 눈이다. 네. 섹시는 눈빛이야. 뭔가 풍기는 게 있지. 뭘 입어도 한 번 노출했다고 네. 섹시하고. 그렇지.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. 노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섹시한 건 절대 아닙니다. 네. 남자 같은 것도 카리스마 같은 것도 뭐 그냥 뭐 옷을 뭐 입어서 카리스마가 나온 게 아니라 눈빛에서 나온 그렇지. 거고. 그게 어떤 눈빛이에요? 타고나야 돼요. 근데 사실 눈이라고는 하지만 남성들에게 보는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의상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없는 예. 게다 다 가리고 있어도 섹시한 여자가 있고. 아, 맞아. 그러고 보니까 그 진짜 남자들이 그런 거 기준 몸매의 없다고요? 몸매 기준이 아니에요. 진짜요? 네. 네. 아, 그러면 청바지를 입은 여자가 섹시해요. 미니 스커트를 입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.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얼굴 보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 봅니다. 아니야. 왜냐면 얼굴이 이뻐야 뭐 어디가 어째 되는 거야. 얘기했잖아요. 뒷모습만 봐도 그렇죠. 섹시한 일때니까요. 실례. 느낌이 있어요. 눈빛이라고 해도 그분이 풍기는 예. 그 아니 얼굴 아우라 달라요. 느낌이 있어요. 그럼 눈빛이 섹시한 연예인 한국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? 야 누가 있을까? 맞아. 전 없어요. 맞아. 없어요? 네, 없어요. 왜요? 굳이 왜 선을 보세요 이렇게? 전 유일하게 제 와이프가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해요. 먹먹해지네요. 왜요? 그간에 지금 3주간 했던 저 여러 가지 발언들을 모아보면 이건 아니, 전혀 너무 모아보면 이건 아니, 전혀 너무 아니, 고주인 씨 화났어요. 정말로 저 하느님께 맹세코. 예, 진짜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예. 박진희 씨나 박진희? 예. 눈빛 아, 제가 눈빛? 보니까 그 은조 씨가 눈빛 약간 그러네. 박진희 씨도 그 눈빛이 그렇죠. 뭐 노출이 없는 분인데도 예. 그 눈빛이 되게 그런 눈빛을 잘... 눈빛 따지면 박둘선 씨도 눈빛 좋죠. 모델이한테. 좋죠. 이게 매력적인 눈빛 같아요. 눈매는 없다면서요. 아, 굳이 따지면. 아, 저 권호중 씨. 네. 아까 처음에는 저 사모님께서 제일이라고 그러시는데 점점 이제 저 박둘선 씨 나오고요. 마음에 품었던 분들이 좀 나오시네요. 아니요. 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모델이 박두선 씨였어요. 아... 박재범 씨. 아, 보지 말아야니까 누르지 마. 박재범 씨는 누구예요? 박재범 씨. 개인적으로는 저는 김연아. 아~ 눈빛으로 따지면 뭔지 알겠어. 눈빛이 그러네. 또 김연아 선수가 어 그러네요. 네. 요즘 배우는 신민아 씨. 아니 저기 아니 저 왜 이러세요 권호중 씨. 물어보시죠. 아니 무슨 끝도 없이 나와요 권호중 씨. 아 이거 참 생각이 나네. 아니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러시더니 갑자기. 아 고준희 씨도 예. 아 고준희 씨도 아주 고준희 씨도 묘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. 고준희 씨도 왜 왜 그래? 섹시하다 그랬는데. 칭찬해줘도. 예. 정말 우리 저 여기 계신 여성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권호중 씨 같아요. 네. 그럼.